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거는요, 저 뒤에 있는 애들 거 저기 모래주머니, 좋은 말로 한번 모래주머니 아니면 또 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속된 말로 그냥 닭똥집이라고 그러죠. 닭똥집 볶음 되겠습니다. 아니, 볶음이 아니구나. 튀김 매운맛 제품이고요. 롯데마트에 갔다가 2,7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닭근이, 아유 참. 마음에 안 드는 단어죠. 덴마크산이고요. 파슬리가루, 소스는 고추 양념, 중국산, 마늘도 중국산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좀 전에 구입해온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게 되어 있고, 가끔 보시면 자 이렇게 저기 요거 판매하는 이렇게 흔히 보이는 제품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판매되는 데가 종종 들어가 있죠. 자, 별로 매운 향은 안 나는 것 같은데, 자, 얘들아 미안하다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가격은 저렴합니다. 저기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하림에서 나온 닭똥집 송진 다 해놓은 거,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한 5,000원 하면은 한 1kg? 무진장 많아가지고요. 지저도 먹고 볶아도 먹고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아무래도 구입한 지 한 시간 됐나? 근데 지금 진짜를 만들어서 나가지고 바삭함은 없는데, 요 같은 경우 매장에 가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그 바삭한 맛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? 겉은 이런 식으로 자 뭐 파슬리 발려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좀 매운 양념 되어 있고요.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.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지금 닭똥집이 뭐지? 했습니다. 했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, 이게 한 4분의 1 정도 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요. 그 바로 튀긴 거 드셔보시면 자. 아니 쫄깃쫄깃하죠? 쫄깃쫄깃하고 겉은 바삭해서 상당히 맛있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식은 제품은 그런 거 있긴 하지만 뭐냐 간단하게 드시기 정도의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, 기회 되시면 진짜 꼭 한번 뭐 주점이나 매장 등 그런 데서 저기 판매되고, 어떤 데는 후라이드 치킨집에서도 그거, 그러니까 저기 무슨 뭐 일반 대리점은 없고 그 전통시장 같은데 오늘도 더 많이 품어. 오, 이건 바삭한 게 괜찮네. 자, 품은 이렇게 들어있는데, 뭐 양은 많진 않고요. 뭐 집에 튀긴 게 있으면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전통시장에 가셔서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콜레스테롤 많더라 그랬나? 좀 그런 것 같은데, 말씀드린 게 쫄깃해도 좋고, 매운맛이라고 되어 있는데, 살짝 매콤한 맛은 있는데, 그렇게 뭐 아주 매운 건 아니고요. 살짝 입안에서 매운 정도가 좀 감 돈다.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자, 아침은, 이마트에서 못 봤는데, 롯데마트가 생겨가지고 갔더니 있더라고요. 자, 기대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, 행복하고,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쫄깃하게 삽시다, 우리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